아이고. 안녕하십니까. 어떻게 요즘에 저 전시회 준비는 잘 돼갑니까? 네, 덕분에 잘 돼가고 있습니다. 자, 어떻게 오늘 좀 찍어주실 수 있겠습니까? 아이고. 아니 차네. 이 사람한테 일수도 늦었었나? 네, 그 전시회 때문에 돈이 좀 급해서 빌렸었어요. 아니 그래 아무리 급하기로서니 학교 선생이 일수도 늦었었어? 학교 선생도 인간입니다. 일수돈도 쓸 수 있는 것이고 달랏빚도 얻어서 쓸 수 있는 겁니다. 아, 저 병원 원장도요. 저한테 일수돈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. 아니 학교에서 저 이용자 같은 거는 안 되나? 신청을 했지만 워낙 신청한 선생님들이 많아서 내년 상반기쯤 돼야 제 차례가 온다는 걸 어떡합니까? 명선 엄마는 맨날 죽는 소리만 하고 아니할 말로 교장 선생님한테 빌려달랄 수도 없는 것이고 전시회는 해야겠고 어떡합니까? 일수돈이라도 얻어서 해야죠. 자, 그러면 이제 수고하십시오. 나 오늘 낸 것까지 하면 곧 낸 거 없습니다. 아, 예, 예. 자, 안녕히 계세요. 아니 전시회하는 화가들 중에 자네처럼 일수돈 얻어서 하는 사람들도 많은가? 일수돈 얻어서 했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은 제가 아는 바로는 많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. 그럼 저기 계약하면은 교무실로 저 일수돈 받으러 오겠네? 수첩하고 도장은 수의실에 맡겨놓고 찍기 때문에 교무실에 못 들어옵니다. 나 같으면 일수돈 얻어서 전시회 안 하겠다. 아이 그림도 안 팔리게도 돈 벌리는 일도 아닌데 뭘 일수돈까지 얻어가지고 그걸 뭐하러 하나? 그림 팔아먹으려고 전시하는 거 아닙니다. 한국의 미술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. 유명한 화가들 중에 일수돈 얻어서 전시한 적 있어? 있습니다. 이름 한번 대봐 그럼. 그건 말씀 못 드립니다.